하다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드시닝 타임. 한 달 넘게 결석을 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화나진 않았나 걱정을 했는데 한 달이나 빠졌어요? 뭐야 안 나왔었어? 아, 누가 없었어? 아무도 제가 올해 결석한 걸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착각 제대로 했네. 3초 이상 눈 마주치면 좋아하는 거라고 하길래 독서실에서 자꾸 눈 마주치는 여자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저기요, 독서실에서 다리 좀 떨지 말아주실래요? 책상 흔들거려요. 저기요. 김칫국 제대로 마셨네요. 정신없이 웃고 떠들다 보면 한 시간이 순산, 순간 순삭, 순간 삭제되는 피식 타임. 자, 섹시한 남자는 금방 질리고 잘생기만 왜 이러니? 여러분 쏘리. 자, 섹시한 남자는 금방 질리고 잘생기기만 한 남자는 오래 못 가지만 웃기고 재미있는 남자는 평생 갑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잘생긴 코미디언들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김혜준씨. 네. 두 달 만이죠? 한 달하고 조금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김윤정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김윤정 씨가. 그냥 다 읽어주세요. 예. 혜준 씨 오늘 안 오셨으면 방 뺐어요. 오늘이 마지노선. 아하, 맞아. 예, 전다은 씨가. 몇만 년 만에 혜준 씨 보네요. 뭐 했대요? 혜준 씨 잘린 줄. 그러니까요. 김지수 씨가. 오늘 친구분들한테 찜쪄질 예정인 혜준님. 그러니까. 아니. 네.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한 11순위 막 이렇습니까? 아우 진짜 저도 너무 속이 상했고요. 아니 진짜로. 다른 분들은 뭐 스케줄 없어서 꼬박꼬박 나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속이 상했냐면 네. 내가 왜 이거를 난 최하중에 파이어팀이 나가야 된다. 막 싸우고 혼자서 방 안에서 울고 불고 막 혼자서 아우. 너무 괴로워한 거야 내가. 정구 같아. 정구. 아니 그냥 혼을 쏙 빼고 그 정도로 근데 진짜 나오고 싶은 나는 최하중의 파워타임에서 예. 파워를 얻는 사람이다. 예예예. 예, 예. 근데 그게 예 알겠죠. 아 그때 랍스터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구나. 아니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녹음하고서 나오는데 여기 목동 앞에서 브런치 먹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브런치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산호 씨가 지금 지금 초밥집에 온 야구 선수 느낌이네요. 초밥 집 주방장, 주방장 종업원, 야구 선수. 아 내가 주방장이야. 네. 주방장이죠. 아니야 이쪽이 주방장이야. 아, 옷이 주방장 종업원. 그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문 받잖아. 잘하셨어요. 네. 아, 오도록 마시다. 오늘 물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어떡하게 또 오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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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시키라고 막. 경기 잘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파워 타임 왜 안 나오세요? 도로 됐어. 지라네요. 안혜진 씨가. 오 재영 오빠 오늘 목에 걸치신 거에 목에 뭐 걸치신 거예요? 포인트. 아 오늘 포인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설마 코디가 해준 거 아니죠? 네? 코디가 해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예, 예. 제가 한 건데 예.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예. 아, 제가 지금... 그래도 멋냈어요. 네. 아니, 오늘 멋 한번 내봤어요. 재영이 10년 동안 봤는데 예. 오늘 처음 봤어요 저런 거를. 저도 아침에 목에 그 뭐야? 아 저도 이런 걸 안 해봤는데 네. 그 이제 옷가게 예. 갔는데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번 해보지 예. 뭐 하고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눈에 확 띄잖아. 봐, 안혜진 씨도 지금 뭐 제 오빠 오늘 목에 뭐가 치신 거야? 사실 이것도 산 건데 네.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네.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못 입고 있어요. 한번 봐요. 아 요거 네. 아 요거는 그냥 조끼. 베스트. 네. 아 저는 항상 최하정 파워타임 나오려고 네. 옷을 사거든요. 아 이거 산악회에서 입으려고 산 거예요? 아 그렇죠. 약간 오늘 산악회 패션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약간. 아니 스카프랑 그거 너무 안 어울린다. 이거 뭔가 제가 봤을 때 오늘은 근데 너무 추워서 다 껴입고 나오긴 했어요. 뭔가 좀 당한 거 같지? 그러니까 추천해준다고 다 사세요? 아니 그 궁금해서 그러니까 추천을 해줬으면 뭐 사고 또 아 그래도 용주를 해주는 대꾸가 혼자 단독으로 살지 뭐예요. 아 근데 저는 일단 출연을 하면은 일단 나오긴 하거든요. 아하하하 그렇죠. 네. 맞아요. 괜찮은데요 저는. 아니 근데 다 어람씨가 예
정재영 씨 외투를 벗은 이유가 그 목에 걸린 명품 아이템 때문에. 이거 명품 아니고 그냥 그 예 저기 뭐 보세 눈 이렇게 매직아이를 뜨면 명품같이 보여. 아 예예예. 예, 예, 예. 그래 오늘은 저기 쪼끼 벗어요. 네, 아, 근데 예, 이게 예. 지금 어제 너무 추웠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갑자기 또 따뜻해져가지고 날씨를 종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 개 껴입고 왔는데. 근데 오늘 저렇게 하얀 스웨트셔츠에 저걸 딱 하니까 네.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느낌이 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입고 있어서 그렇지 또 다른 분들이 입고 있으면은 어 오늘 패션 이렇게 또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 재영 씨도 왜 그런 거 있죠? 내지 알아요? 이렇게 포인트 되는 거 내지 웃기는 거 그 아. 사이 그 사이 내지 웃겨 있잖아 뭐뭐 내지 선에 걸쳐 있군요. 그치, 저 전문 용어로 네. 이제 반 코미디 네. 반 진짜 아니지. 진심.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아, 난 네. 너무 멋지게 봐. 아, 네. 너무 멋지게 보는데 아, 누구는 또 아 당했구나. 아 저는 근데 계속 도전을 네. 할 생각입니다. 비싸게 주고 사진 않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비싸게 주고 샀으면 그 사람 아니, 뭐, 미워. 이거 해봤자 뭐 한 만 원 정도 주고 산 겁니다. 뭐, 예. 만 원도 그. 아이 스카프 당했다. 스카프가 그래 그게 무슨 만 비싼데. 원이야 그래 3,000원이면 간대요. 3,000원 맞아 2,000원이면 되는 거야. 아, 요즘 물가 많이 올랐어요. 나 가게도 그거 국밥 하나가 만 원인데 요즘. 아니 그래도 또 그런 건 싸. 그것도 사기 당했네. 국밥 만 원에 먹어요. 어 진짜? 6,000원이면 시켜 먹는데 열정 땡땡 이런 거. 네. 네 하여튼 오늘 예뻐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이고 1253님이 네. 아, 당신 읽으세요. 저거 봐. 일 좀 하세요. 다른 사도로 다니는 거에 봐봐. 목격담 네. 봐봐.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는 혜준 오빠 반가워요. 코빅 방청 가서 계단에서 뵀잖아요. 어허. 어제 무턱대고 손부터 흔들어서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해 주셨는데 덕분에 줄줄이 뒤이어가던 개그맨분들 모두 아. 인사해 주셨어요. 저 혜준 오빠 팬이에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 우리 혜준 씨는 뭐 늘 친절하고 그럼요. 네. 늘 혼자 친절하고 혼자 빠지고 네. 그렇죠.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친절한데 그렇죠. 혜준이 네. 형이 또 부르는 데 있으면 또 다 나가주거든요. 예. 되게 호의가 좋아 예. 예. 호의를 또 잘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그 수요일날 수요일날만 이 시간대만 본인 개인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 시간을. 네. 자유 시간. 네. 네. 뭐 헬스도 하고. 아, 요즘 아사나 요가를 네. 이 시간에 한다고. 네. 네. 여기 지금 저만 더운 거야? 갑자기 아니 아사나 요가가 뭐예요? 요가를 또 해? 아, 요가를 또 이 시간에 딱 1시부터 2시까지 혼자서. 예. 명상하더라고요. 명상하고 팝 요가 같은 거 하고. 자 아셨죠? 빠지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오랜만에 나오신 혜준이 형이. 예 소개해 주세요. 네. 아, 오늘의 주제는 김칫국 원샷했던 착각설입니다. 아, 우리 하죠. 네, 보통 썸타는 관계에서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 혼자 좋아하고 결혼하고 온갖 상상을 다하지만 상대는 사실 나에게 마음이 없었던 경우도 많고요.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를 싫어하나? 나를 질투하는 거야? 오해하거나 의심해서 생기는 불화도 많겠죠. 이렇게 상대방의 태도나 마음을 혼자서 의심하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했다가 생긴 여러분들의 재밌는 사연을 봤습니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자, 뭐 인생에서 이제 뭐 김칫국 원샷 했던 네. 뭐 아니면 뭐 서양에서는 뭐 빵 줄 사람 생각하는데 우유부터 마신다. 아, 그렇죠. 네, 뭐 네. 그런 김칫국 내지는 우유국. 아, 우유. 그러니까 이럴 때 내지를 쓰는 거야. 김칫국 내지는 우유. 우유. 네, 마셨든 네. 경험담들 다 있으십니까? 있겠죠. 일단 오늘 저는 칭찬받을 네. 줄 알고 김칫국을 네. 마시고 왔고요. 아니야 이쁘다니까. 근데 만 원 주고 샀다니까 마음이 아파. 이게 칭찬이에요? 이건 그냥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요럴 때 이제 김칫국 마셨고. 네, 그렇죠. 해준이. 저는 그냥 예상한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당장은 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치,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네. 아 예상한 그대로인데. 우리 용기 북돋아 줬잖아요. 오랜만에 긴장 많이 할 텐데 잘할 수 있다고. 어이구야.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인생에서 그래도 김칫국 마신 적 뭐. 사실 그런 거 있죠. 이제 뭐 여성분들이 저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는 그게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줄 아는 거야. 근데 최준은 인기 많았었잖아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 관심을 예. 가져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느낌으로 저한테 관심을 이제 가져주신 거지. 사실은 뭐 진짜 최준이 막 잘생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고 최준은 그래도 괜찮은 캐릭터였지만 제 일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오해를 했었다. 예. 지금은 근데 그래도 괜찮죠. 예. 예. 이제 지금은 그래도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리 판단 할 수 있어요? 예. 어때요? 그것도 못할까요? 판단 하시는 분이었구나. 자, 우리 용주 씨는 뭐 그 자연수 저희는 사실 저희 비슷하게 다 있을 텐데 저희 이제 개그맨 시험을 많이 봤었으니까 딱 봤을 때 시험 치고 나왔을 때 약간 아 나 붙은 것 같아라는 혼자만의 착각에 빠질 때 있어요. 그치 막 리액션 좋아. 용주 형이 제일 세게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봤어? 그러면은 꼭 잘 봤다 얘기도 아니야. 뭐 아, 나쁘지 않았어. 뭐. 어. 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 이러고 혼자서는 이제 김치국 완전히 김치말이 국수를 마셔버리고 피에 김치국물이 흘렀어요. 네. 결과 그다음에 결과 보고 이제 펑펑 울고 이제 아 네. 결과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몇 번 리액션 그런... 좋았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때 그 옆에서도 이렇게 북돋아 주잖아요 됐어 너 됐어 맞아 네가 사람 미치는 거야 야 그래 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우리가 제일 나 그치 그 분위기 형 됐다니까 됐어 형 된 거야 됐다니까 아까 심사위원들 봤어 아 뭐야 됐네 한턱 쏴 그냥 형 그냥 쏴 쏴 오늘 쏴 그냥 그래 그래 심지어 그래가지고 용주 형은 하도 주변에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꿈에 심사위원 얼굴이 나왔어 맞아 그날 밤에 꿈꾸고 됐다 이거는 예지몽까지 꿨다 그러니까. 예지몽 꿨다고 그때 얘기했어 노그 드림이었어요 맞아 자 우리 김치 사실 이제 이런 거 이제 썸 타는 남녀 사이에서 이제 이런 게 많고 그렇죠. 막 이런데 자 9806님이 네 예전에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요 친구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경찰 제복 입은 사람이 뛰면서 앞에 험하게 생긴 사람을 잡으러 오기에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딱 잡았는데 경찰 제복 입은 분이 범인은 안 잡고 버스를 급하게 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이 버스 타려고 뛴 거였어요 친구가 잡은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그냥 버스 타려고 경찰보다 앞서 뛴 분인데 친구가 범인으로 착각했던 거죠. 어떡해. 어 이거는 혜준 형이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 아 이거 아 혜준 씨. 아, 나 이제 깜짝이야. 뭐 갑자기 이렇게 들어요? 아 네, 이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백석동에서 네, 비 오는 날 겨울에 네. 아, 눈 오는 날이었나? 혜준이가 비 오는 날 좀 이렇게 여기 지금 봐서 되게 뭐 남자답게 생겨지고 좋았지만 옛날에는 이제 험상궂었거든요. 얇아서 검은 모자, 검은 모자 쓰고 다닐 때. 예, 말씀해 주세요. 끝나고 저기 집에 가는 길이어서 새벽 한 2시 정도인데 그 제가 가는 길이 재개발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 공사 현장.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 2시. 근데 비가 푸슬푸슬 내리는데 제가 그때도 검은 모자, 검은 의상을 쓰고 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남성분 한 분이 쭉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겁은 좀 덜해가지고 근데 혹시나라도 저분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아무렇지 않게 주머니에 손 넣고 쑥 걸어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가까워 올 때쯤에 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제가 뭘 툭 꺼냈는데 상대방이 이거 진짜 나 그냥 주머니에 손만 뺐거든요. 내가 그 공허한 곳에서 그분의 비명 소리만 내시고 그 내가 그분을 그렇게 놀라시는 거 보고 못 쳐다보겠는가 내가 그 놀란 거야. 내가 뒤도 못 보고 그냥 그대로 걸어갔잖아요. 그 손 뺀 상태로. 와, 내가 그러니까 걔는 오해가 있었던 거지. 그분은 저를 오해하셨던 거예요. 참 그래요. 아 진짜 그래. 그러고 나서 그분이 병원을 계속 다니셨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혜준이가 옛날부터 자기가 좀 강하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되게 좀 이게 중화시키려고 일부러 되게 귀여운 척을 좀 했어요. 예, 아까 전에 뭐 손 흔들 때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손 안 흔들고 꼭 이렇게 턱턱 들고서 귀여운 척해 이렇게. 아니요 그건 내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귀여움인 거지. 이거 봐. 내가 무슨 귀엽다고 해? 내가 언제? 언제? 아, 그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런 편은 아닌데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조금 새침대기 좀 깜쟁이 그리고 이제 말도 좀 정확하게 아 이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이러고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청루나는 입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쁘고 말씀 안 하셨을 때도 이쁘세요. 어, 세치요, 세치요. 어, 지금 다시 복귀하려고 어, 지금 열심히 하시네요. 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아 이거 이거 좀 보여주세요. 막 어. 아 이거 아, 애교를 섞어서 좀 이렇게 좀 어, 말을 정확하게 안 하고 아 이거 좀 보여주세요. 아. 이런 이런 걸 좀 이렇게 하는 거 했었어요, 내가. 아 일부러. 예. 어. 그거 이제 자연적으로 좀 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좀.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해주니까 이렇게 귀여운 척을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귀여운 척을 하는 건 아니고. 어, 살려고. 저도 말투나 이런 거는 확실히 어, 20대를 지내면서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오해를 살 수 있고 막 이러니까 평상시에 겪는 것들이 예를 들면 그 길 가다 그런 일들 겪으면은 그러니까. 아, 내가 아 이제 말할 때도 조금은 좀 유하게 그치, 어, 바꿔야지 맞아. 좋은 점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맞아. 됐었죠. 그 지혜로운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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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혜준이는 또 목소리 톤이 너무 좋잖아요. 어, 중저음에 네. 노래도 잘하고 큐 커피 한잔 할래. 커피 피 한 잔 할래 요요요요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두 입술 꺾게 메고 연기는 그만. 얼마나 귀여워. 누나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이 사람 문화 결근자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끔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뭐 한번 다 쏟아내고 또 한 두 달 있다 또 다시 오고 네. 이렇게 시즌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진짜 아 진짜 예, 김민우 씨가 예. 아, 아들이 학원에서 시험을 치고 와서 몇 개 맞았냐고 물어보니 10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기뻐서 와 너 100점이야 너무 잘했네 하고 칭찬해줬는데 20문제 중에 10문제 맞힌 거래요. 도대체 누구 머리 닮은 걸까요? 에이 순간적으로 착각했네. 아, 어머 100점이야? 어이구 너무 잘 이놈의 자식이 그냥 들어와서 공개 20문제 중에 구이하나님이 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첫 명절을 맞이했었어요. 명절 선물로 떡값을 기대했는데 카놀라유 세트가 웬 말인가. 아, 아 요거는 너무 어. 많죠 사실. 맞아요. 그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돌잔치를 한창 할 때 이런 때? 행사를 네. 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현금으로 봉투에다가 예. 팁을 주시는 어.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봉투를 항상 받으면 보통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받으면 얼마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받게 되는데 어느 날은 봉투를 이렇게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와 이렇게 가끔 먼저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오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어. 이제 몰래 이제 뒤에 가가지고 얼마 들어있나 하고 이렇게 싹 봤는데 어. 편지가 써 있어가지고 어. 어머머머. 가슴이 따뜻해. 어. 마음이 따뜻한 순간이죠. 네. 진짜로. 그래. 손편지 손편지. 손편지 어. 오늘 뭐 너무 저거 수고해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오 손편지. 네. 너무 감사해요. 부럽네요. 어. 너무 부러워요. 정말 너무 부럽죠. 전 못 받아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씹어가지고 예 엽서를 써. 아유 그러네 그러네. 저 3982님이 네, 도서관 사설이 일하고 있는데요. 자주 오시는 남자분이 제게 전화번호가 쩍 적힌 쪽지를 건네길래 올 게 왔구나 생각했는데 남자분이 교대하시는 분께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아닌 다른 직원분께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괜히 김치국 마셨어요. 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전해달라고. 아. 왜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내 친구가 마음에 들면 나한테도 되게 잘해주잖아. 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뭐.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진짜. 어, 왜 아, 남자도 정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어. 전해준 친구라 가지고. 아, 진짜 저도 사실 그 남녀 공학이었는데 예.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는 그 실내화를 신으니까 그 현관에서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갈아입어요. 그러면 여학생 남학생 섞여가지고 어. 근데 이제 아침인데 이제 그때 보통 이제 여학우들이 저기 뭐 선배 이렇게 하면은 다 쳐다보거든요. 어. 뭐 뭔데 뭔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저도 혼나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서 저기 선배 이러길래 어. 주변 선생님 다 쳐다본 거여서 어. 아 왔구나 어, 어, 왔구나 됐다 어. 됐다 한 두 명 세 명 어. 같이 오더라고요. 어. 쳐다보니까 왜? 이랬더니 갑자기 이거 재영 오빠한테 좀 전해주실래요? 나한테 이런 거야. 어. 진짜 거기서 그리, 거, 수모잖아 수모. 어, 제가 표정이 일그러지니까 옆에서 이거는 오빠 가면서 드세요라고 초콜릿을 놔주신데 정말 먹기 싫더라고요 진짜. 그치 그 가면은 야 이거 야 너 주래 그치 집어 던져야지. 공개 처형이야. 어. 기본적으로 야, 그래도 가볍죠. 표정이 일그러지니까 가시면서 이거 드시고 어, 드세요. 예의를 그게 더 안쓰러운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방소연 씨가 네 예쁜 자켓을 샀는데요. 중3 아들이 야쿠르 야 악
야쿠르트 아줌마인 줄 알았대요. 산뜻한 컬러인 줄 혼자 착각했는데 야쿠르트 색 자켓 다시는 안 살랍니다. 아, 베이지를 이렇게 하셨나 보다. 베이지 베이지. 네. 네. 아. 저희도 이제 야쿠르트 아니면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색깔 입고 오면은 민방위 강사님이시죠. 아, 민방위. 민방위 강사님이시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김호범 씨가? 네, 길 걷다가 모르는 분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저도 영문을 모르겠지만 반사적으로 악수를 하려는데 그냥 지나치며 뒤에 오는 다른 분과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저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했네요. 야, 이거는 진짜 이런 일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좀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 한 2년 전, 3년 전에 처음 이제 알려질 당시에 네.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너무 반갑게 오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구나.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해서 예예예 예, 예, 하면서 걔네 알고 보니까 팬분이 그냥 너무 내적 친밀감이 있어가지고 마치 저를 원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임기응변하려고 임기응변하려고 나도 그냥. 저런 적 한번 있었는데 백화점이었는데 진짜 뒤에서 화정이야 최화정이야 아니야 화정인데 뭐 진짜 화정인데 뭐 막 이랬어요. 화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친구인가? 이렇게 뒤돌아섰어요. 근데 부부예요. 네. 남자고 여자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녕하세요 그럼 파 이러는 거야. 파 화정이잖아 이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난 친척인자고 저희 집에 한번 놀러오세요 뭐 이랬어. 나는 진짜 어른이니까 그랬더니 그 두 사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화정이잖아 아니야 파 화정이잖아 맞아. 분명히 이랬어요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 그랬는데 진짜 성을 뺐어. 더군다나 어른이시니까 내가 친척이냐고 집에 한번 놀러오세요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눈 동그라면서 아니에요 저희 그런데 내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네. 아니면 뒤에서 화장했잖아 뭐 화장했잖아 이렇게 오래 오해. 아니 뭐 화장이야 아니야 성형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야, 3956님이 중학교 때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교생 선생님 모셔오라고 하셨는데 친구 현서이가 순간 착각해서 교장 선생님을 모셔와서 담임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와, 진짜 웃기다. 이럴 수 있겠다, 이럴 수 있겠다. 글자 하나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네. 거의... 이 상황도 웃겼겠네요. 교장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 오시라는데요. 누가? 이영주 선생님께서 오시래요. 나보고 가라고? 예. 뭔 소리야? 이렇게 가지고. 아니. 싫어한데 어떤 분이 사연을 주셔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인데 자기 친구가 그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심심해 죽겠다 그러면 뭐 신승훈이 죽었다고 막 이런데 그리고 이렇게 건널목에서 가 이러면 왜 오라고 반대로 섬짓을 잘못이에서 너무 오해를 하시네 이렇게 다르게 듣는 거야. 네. 자, 또 김윤경 씨 야쿠르트 아줌마 하니 생각나는데 빨간 롱코트 입고 어그부츠 신으면 연기전 같다고 웃었던 생각이 나요. 맞아요. 우리 사극에서. 그렇죠. 빨간 롱코트에 어그부츠 신으면 상감마만해지는 연기전이죠. 박상훈 씨가 네, 술에 취해서 소화기를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소화기랑 이야기하다가 귀걸이했네 하고 완전 빈부받다가 낭패를 봤어요. 진짜? 와, 이 정도 엄청 취한 거네. 이거는 예. 김칫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객이잖아요. 취객이잖아요. 이거 취한 거잖아. 생 취객이네요. 이거 사연을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 생 나의 취객설. 저 민주님이 동아리 여사친이랑 순대곱창 볶음 먹으러 가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여사친이 빤히 쳐다보길래 뭐야 나 먹는 게 사랑스러워? 했더니 여사친이 정색하며 웬만큼 처먹었으면 젓가락 좀 놔라. 나도 좀 먹자. 하더라고요. 민망해서 죽는 중. 막 왜 그 이제 젓가락질도 막 포크레인처럼 퍼갖고 그러니까. 젓가락이 이만저만 있잖아 막. 아우 제가 그렇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막 그 오징어 이렇게 삶은 거 썰어놓으면 숙해. 예, 그런 거 한 개씩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걸어가지고 먹으면 그치.
야, 좀 링처럼. 젓가락 좀 나라.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오징어 이렇게 네. 먹지 않아요. 먹고 싶다 오징어. 아, 오징어 통찜 네. 먹으면 꼭 그 먹물 많은 부분 세 개씩 먹는 사람 있어. 고소해 고소해.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착각 김치국 마셨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소개해 볼 거예요. 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도 선물 푸짐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자, 4부에 이어집니다. 세 분 보실 수 있어요?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좌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김치국 마셨던 착각설입니다. 0333님이 화정 언니, 용주 오빠가 피식쇼에서 언니 성대모사하면서 귀족식 한국어라고 했는데 너무 웃겼어요. 게스트로 나온 영국인들이 배꼽 잡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네? 이게 저희가 그 피식쇼라는 영어로 하는 토크쇼에 예. 실제로 영국 그지, 흑인 래퍼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 영국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 영국 그 귀족 발음. 그러니까 이제 영국 영어 발음이 막 위로 공기를 써서 위로 헬로 해리포터야? 헬마니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배웠더니 이걸 저한테 한국말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최화정이에요. 최화정 타임? 파워 타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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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가서 예. 이거 화장 누나인데? 누나는 몸에 배에셔 있겠다. 이게 귀족 말투셨던 거야. 최화정이에요. 와, 우리 육중한 밴드 강준우 씨 아시죠? 네, 강준우 씨가 문자 주셨네요. 네. 카페에서 애완견이 있길래 견주로 보이는 분께 저 혹시 강아지랑 인사해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슬쩍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줄 알고 강아지랑 인사했는데 그냥 쓱 나가시더라고요. 견주가 아니라 그냥 손님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준우 씨가 매너가 있으시니까 그렇네요. 저 혹시 강아지랑 인사해도 될까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구나. 그치? 그냥 으르렁 하고 아우 우리 애 사나와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렇게 싹가서 손등으로 먼저 냄새 맡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맞아. 이거 그치 우린 또 알잖아. 알죠. 강아지 그럼요. 키우는 사람이니까. 이거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가끔 김치국 진짜로 드시는 게 예. 이게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가면은 뭐 이성분이 와가지고 예. 어머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강아지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 저 김혜준입니다. 갑자기 본인 친형 얘기예요. 형님 그냥 가족을 건들지 마세요. 뭐 건들 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마일로 사랑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강아지 이렇게 산책 시키는 강아지만 보거든요 사실. 맞아. 그 어머 얘 이름 뭐예요? 뭐 몇 살이요? 이러는데 네. 저 김혜준입니다. 아, 저 37살. 아니 근데. 준우 씨 땡큐. 네, 문자 고맙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또 이렇게 카페 앞에나 식당 앞에 서 있을 때 발레 파킹 하시는 분인 줄 알고 맞아. 제 차죠 뭐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고 얘 몇 번이세요 이러면서 알고 보면 그냥 손님이 이런 사람이 좀 유머가 있잖아.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엄청 화내는 사람도 제일 있어. 제일 심한 게 술집에서 술집이 이제 종업원들이 따로 유니폼이 없는 곳은 예. 정말 손님인지 아니면 맞아. 직원인지. 예. 전 예전에 뷔페를 갔는데 제가 딱 그 이제 그 모나미 룩이라 그러죠. 그 이제 까만색 바지에 흰색 예. 셔츠를 입고 먹으러 갔어요 저도. 그러더니 뚝치더니 여기요 전복 어디 있어요? 네? 몰라요. 몰라요 저도. 아 그리고 형은 왠지 잘 알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
맞아 맞아. 아 뷔페도 진짜 너무 안 가봐서 한번 가고 싶네요. 아, 예, 너무 좋죠. 예. 뷔페는 나는 가기 전에 마음이 설레는데 가고 나선 다시 나나 이런 맞아요, 거지. 맞아요. 저희는 예전에 그 돌잔치를 하면서 하도 뷔페를 많이 먹어가지고 뷔페하면 좀 약간 이골이 나서. 아, 예. 저희들만 레시피가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예. 창조를 하잖아요. 예. 그걸로 육회 비빔밥도 만들어 먹고. 육비, 육비가 예. 그게 꼭 가져야 돼. 예. 육회 예. 비빔밥이나 뭐 곰탕 같은 거 든든하게 예. 먹죠. 1호 1형님이 예전 제 생일 전날 냉장고에 소고기 미역 불린 게 있길래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시려나 보다 하고 감동했는데 제 미역국이 아닌 우리 강아지 산후 조리용이었어요. 엄마. 맞아. 아우. 야.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장손인데 저희 밑으로 이제 용자 돌린 동생들이 한 3명, 4명 정도 있어요. 그 저는 집에 갔는데 저희 장조림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해주신. 그거를 이제 밥을 막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등짝을 때리면서 막내 용우가 있어요. 예. 용우 집 건데 네가 왜 막아? 아이고. 너 막아. 그때 아니 왜 장손인데 왜?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예. 아수 안 먹을게요. 그랬더니 네. 됐어 새로 할 거야. 그래서 새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좋고 마음이. 근데 왜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이제 아기 막 세 살이어서 저는 고등학생 이제 막 대학생이 됐고 그러면 잘못했지. 그렇죠 어렸어. 어린애 지금 죽에다가 이렇게 쩍쩍 찢어서 그래.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기 죽에다가. 아유 다시 그 다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 닿은 걸 어떻게 또 매겨. 잘못했네 잘못했어. 나이를 먼저 얘기해. 용우라고 해가지고 바로 중학생 고등학생 된 줄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사연인 줄 알고 아니 왜 우리 용주를 미워하지. 음식이면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어. 어. 이게 이제 20대 때 술 먹고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이거 싸우잖아요. 엄마랑 이렇게 막 하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출근하셨고 이제 김치국을 이렇게 다 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먹었어요. 술도 이제 덜 깬 상태에서 속이 화하니까 방금서 엄마한테 이제 미안하다고는 해야 되겠다.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거 했고 나 김치국 잘 먹었는데 엄마가 그거 한 번 더 끓여야 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단계로 끓여놓고 이제 제가 그걸 먹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고기가 덜 익혀진 거로 내가 그냥 먹었어. 취해가지고 그냥. 취해서 그냥 감각 없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그런 거 잘 대표 먹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와구와구 넣기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김치국을 먹었나 봐. 진짜 김치가 말 그대로. 아니 진짜 근데 좀 대표 드셔야 될 것 같은 게 저번에 그거 코비드 그 난리 때도 후각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끓여 먹어야 되는데 상한 곰탕을 먹었잖아요. 그냥 그채로 먹어가지고 큰일 나. 그러니까. 무조건 끓여 먹어야지 한 번. 아니 무슨 임꺽정도 아니고 그래. 이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앞뒤로 사람 진짜. 본인이 아이언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끓여 먹는 걸로 그거 한 번 더 끓여 그러니까 1호 공원님이 봄철에 알러지로 한동안 고생했던 저희 회사 팀원이 가을에 화려하게 눈에 오렌지 톤의 섀도우를 하고 원피스를 입고 빡세게 꾸미고 왔는데요. 팀장님이 정말 걱정된 표정으로 팀 회의 시간에 그 팀원에게 저 화장실 그 알러지가 다 심해졌어요?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팀장님이 화장한 걸 알러지로 착각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웃음기 빼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아닌데요 저 화장한 건데요 라고 말을 못해. 좀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 민망할까봐. 그러니까 진짜 웃기다. 진짜 예전에는 막 진짜 이렇게 파란 섀도우 하면 뭐 어디 뭐 맞았어? 막 이런 거 막 그러신 분들 많았죠. 맞아. 오렌지색은 진짜 특이하긴 하네요. 그 벌겋게 그러니까 약간 패션쇼장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깔인데. 박형진 씨가 남편 옷 하나 사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사이즈가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옆에서 옷 접고 계시는 직원분께 여기 백옷 사이즈는 없나요? 물었는데 직원분이 저도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직원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했더니 그분이 저도 손님이에요 이래서 직원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직원분이라고 착각했네요. 이런 오해들이 진짜 많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 몰라요. 여기 남자 어디는지. 저도 이런 오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좀 오해를 안 받는 법은 그러니까 좀 읽으면 안 되지만 자꾸 내가 한두 번 저한테 계속 여기 이거 뭐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을 계속 받는다면은 본인의 자세가 좀 틀린 거예요. 너무 약간 이렇게 꼿꼿한 자세로 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옷이 잘못돼 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어, 그래서 아예 팔자를 놓고 거만한 자세로 아, 그치. 주머니에 손 놓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손님이구나. 딱 각 잡힌 말. 각자 딱 똑바로 서 있으면은 아 이 사람한테 긴장하고 있으면 안 돼. 일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여유 전화도 막 하고 막 할 척하고. 맞아. 아 팔자 걸은 거네. 여기 파란색 입는 거 살까 말까 이러면서. 괜히 막 이렇게 시계 한 번씩 이렇게 막 다시 하고. 해야 돼요 계속. 2033님이 네 출인이 입고 닭강정 사가는데 엘베 안에 있던 이웃분이 저를 보고. 어머 요즘 이 닭강정 집 배달도 해주나 봐. 아, 그렇지. 아, 요즘에 또 너무 네. 그 네. 이 배달이 네. 너무 일상화가 됐잖아요. 어. 이게 소일거리로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속으로 아, 그 집 참 배달만 되면 좋은데 그거 들고 있으니까 어머 이 집 배달 해주나 봐. 어. 아, 저도 좀 배달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어.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던 게 초등학생 때 저희 할머니 저 할머니 살 때 바로 이제 옆동에 이제 고모가 살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 정수기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을 때예요. 네. 고모가 큰맘 먹고 정수기를 산 거예요. 어. 되게 귀했을 텐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약수통한 물 있죠. 구루마에 달아가지고 고모 집 가서 물 떠와라고 맨날 시키는 거예요. 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 그러면 제가 그 아파트 단지를 초등학생이 그거 이제 약수통을 들고서 끌고 다니니까 주변 주민들이 여기 주변에 약수가 나오나 봐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고모 집에 이거 있어요. 막 그래서 나중에 귀찮아서 예, 저 위에 나와요. 102동에 나와요. 자, 1284님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 당장! 이런 적 있나요? 이런 적 좀 있지 않아? 네. 괜히 누구야! 어, 우리 막 여럿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이걸 크게 겪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야. 문이 열려있어. 근데 그날따라 부모님이 안방에 TV를 켜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려있고 근데 사람 기분이 있잖아요. 엄마 있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닌데 괜히 막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그냥 핸드폰으로 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당황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앞번호 예를 들면 뭐 01 몇 안 찍으면은 그게 이제 저희 집 주소가 예를 들면 뭐 305에 뭐뭐뭐야 01을 안 누르고 그냥 번호를 누르면 제가 있었던 통신사 앞번호가 그대로 붙어요. 아 그렇지 010이 붙지. 그래서 예를 들면 010 다른 번호 우리 집 전화번호 뒤에 붙었던 게 휴대폰으로 전화가 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거 우리 집 번호인데 나 몰랐으니까 전화 받는데 저 누구세요? 저희 집에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쪽이 무슨 황당 황당한데 나는 너무 패닉 상태니까 나오라고 나중에 그 어느 정도까지면 전화 끊고 빗자루 이렇게 들고 문 앞에 내가 쳤어. 나오라고 혼자 생쇼를. 야, 근데 중학생이? 중학교 때. 용감하네. 그때 운동했었으니까 또. 예. 근데 진짜 왜냐면 그 오해가 있었어. 전화번호 때문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혼자서 집 앞에서. 그분한테 사죄 드리세요 지금이라도. 진짜 그때는 그거 죄송해. 제가 세 번 전화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 집에 전화 받으면서 없다고 하느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한 번 뭐가 엇나갈 때는 그게 안 고쳐져. 그래도 용감하다. 도망가지 않고. 근데 왜 괜히 뭐 있는 것 같으니까 난 막 빨리 나가요. 도둑이면 나가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쥐도 뭐 할 걸 주고 뭐 쫓는다고. 저는 오히려 좀 여유로운 척해요. 들어가면 그 최근에 그 카지노에서도 최민식 선배님이 되게 여유로운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누가 싸한 느낌 들면 나올 거면 지금 빨리 나와. 빨리 후딱 끝내자. 약간 그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 씨의 빙이 되는군요. 빨리 끝내자. 나 시간 없어. 나와. 거기 누구 있으면 담배 하나 줘라. 한꺼번에 들어와. 한꺼번에 들어와. 야, 한 명씩 나와줘. 한꺼번에 들어와. 그래서 여유를 좀 부려요. 저. 근데 진짜 누가 나오면 완전히 뒤로 날아빠지고 놀랬어. 진짜 겁쟁이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건 한 번씩 있구나. 다 있죠. 남자들 그러니까. 진짜 웃기다. 진짜 무섭죠. 자 2754님이 탈모 샴푸 사서 2주 정도 쓰니까 잔머리가 갑자기 풍성하게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와 감탄하면서 성분을 좀 봤더니 탈모 샴푸는 옆에 뜨지도 않고 고이 있었고 그냥 일반 샴푸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잔머리가 난 건 역시 착각이었어요. 다시 보니 풍성해졌던 것 같은 머리는 여전히 듬성듬성이었어요. 착각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거 뭐 슬픈 사연이네요. 착각이었군요. 정말 예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게 뭐 그러니까 약 같은 것도 뭐 보약 이렇게 먹고 사실 그 효능이 금방 안 나오는데 사람 기분이
어, 나 되게 괜찮은 것 같은 거. 미약 효과가 또. 그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마음을 먹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지. 네. 박성희 씨가. 네. 집 근처에서 우연히 전 남친을 만난 거예요. 나한테 질척된다는 생각에. 너 아직도 나 못 잊었니? 여기 왜 왔어? 했는데 알고 보니 전 남친이 저희 아파트로 이사 와서 집들이 왔더라고요. 어. 양손에 들린 휴지와 세제를 보고 눈치 좀 챌 걸. 제가 너무 오바했네요. 그래요. 민망. 흑역사라 진짜. 민망스. 최영선 씨가. 저는 20년 전에 수원역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 어디 가주세요 했는데 움직이질 않아 다시 한번 말을 했더니 아저씨가 이거 택시 아닌데요? 하더라고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일반인 차량. 아, 우리 이런 거 좀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래요? 그냥 저기 그 축제차? 카니발? 축제차 이렇게 있으면 축제차. 막 전화 받거나 이럴 때 그냥 올라타면 보면 다른 사람 찰 때 저는 한 번 있었어요. 그게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미용실 앞에, 샵 앞에. 되게 여러 개 똑같은 거 많이 서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나홀로 집에 도둑처럼 화면을 봐요. 근데 썬팅도 많이 돼가지고 안 돼요. 잘 안 보여. 저번에는 트렁크를 먼저 열어보기도 해요. 예. 트렁크 열고서 옷이 있나? 근데 내 옷인가? 약간 밑에서 트렁크를 먼저 여는 것도 웃기다. 너무나 앞에 있으니까 그냥 내 건지 알고 탔는데 뭐 다들 이제 핸드폰 보거나 뭐 이러면 정신 없으면 또 앞에 매니저도 그냥 한참 또 출발했다가 맞아. 어? 이렇다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 예. 사실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다 모임을 가져서 그 축제차에다가요. 예. 그 태권도장 차처럼 그러니까. 뭐 채화정차 아니면 뭐 그거면 너무 이제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반? 아니 무슨반? 무늬를 좀 다르게 무늬를. 다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이니까 뭐 약간 갑자기 핫핑크를 한다든가 뭐 호피 무늬를 한다든가. 그치. 다르게 해요. 자, 그 사고 일사님이 옷에 묻은 머리카락, 실 같은 거 떼어주는 여자 동료가 있었거든요. 혹시 나를? 하는 마음에 고백할 뻔했는데 원래 깔끔한 스타일이었어요. 고백 안 하길 잘했었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런 거 때문에 저 여자가 날 좋아하나 보다 막 이런데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많죠. 그리고 괜히 식당에서 수저 밑에 까는 거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걸로 아 나 좋아하는 건데 싫어하는 것보다 또 이러고 막. 근데 뭐 이렇게 뭐 고백을 할 뻔할 정도로 가는 거는 그냥 이미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 떼주기 전부터 이미. 예. 그래서 사실 그 막 넥타이 같은 거 고쳐주는 건 오바야. 그치? 그거는 완전. 그거는 여자친구 아니면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바로 혼인이에요. 아, 여자친구도 아니지. 그거는 와이프 상상을 아니면... 해요. 내가 출근을 하겠다라는 상상을 하세요. 일어나서 그 넥타이는 그거는 안 되고. 아우, 그럼 근데 뭐 묻은 건 사실 떼어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띠리리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어. 그걸 또 너무 로맨틱하게 떼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떼어줘야지. 이렇게. 근데 그 소리 안 해요. 느낌이 묻어나면 조금 그렇죠. 약간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면은 좋고. 뭘 묻히고 다녀. 그리고 묻은 부위도 중요한 게 팔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깨도 반반인데 약간 머리나 얼굴은 조금 손이 가면은 왜냐면은 약간의 그 핸드크림이나 향수 향이 잔향이 남거든요. 이렇게 쓱했을 때 그러면 제가 말하다가도 말이 멈춰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구나. 그 향에서 오는 그게 있죠. 그렇죠. 각인이 되니까. 아휴, 어린 것들 잘하시. 저번에 제가 또 뭐 묻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저요? 예. 네. 뭐? 저번에 본인 저 떼줬다고요? 네. 야 코딱지 해가지고 그때 그만큼 튀어나와 있더라고. 내가 코딱지 떼라고. 그 손에서 똥 뿌는 거 아니야? 똥 뿌는 거. 아 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서울 방송이에요. 예. 서울 방송에서 예. 그런데 1447님이 네. 초등학생 조카 이름이 한승희인데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환승입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니까 조카가 외숙모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러는 거예요. 빵 터져서 엄청 웃었네요. 너무 귀엽다. 환승입니다. 이거 약간 이렇게 뭔가
발음이 맞아. 비슷한 맞아요. 그런 것들은 또 그렇죠. 저희가 제가 큰 집에 이제 큰아버지네 집에 이제 둘째 누나랑 이름이 비슷해요. 그 누나 이름은 재영이고 전 재형이라서 이제 큰엄마가 저희를 부를 때 재영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재형이를 부르는 건지 재영이를 부르는 건지 그래서 둘 다 네 하고 나면 아 재영이 말고 재영이 와서도 모르겠어. 손가락질을 해야 알아요. 네. 아이고 너무 귀엽다 이거 네. 한승입니다. 한승입니다. 어 왜 숨어 내 이름 어떻게 알았죠 한승님? 자 광고 듣고요. 강은지 씨가 어 용준님 오늘 아. 그냥도 아니고 나는 너무 와닿지.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못 읽겠어요. 읽어주세요. 네. 용준님 오늘 대륙의 얼룩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룩말이 아니라 대륙의 얼룩말. 그러니까 말 자체를 어. 그 약간 중국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을요? 네, 다, 대륙의 마 대륙의 얼룩말. 오실 마. 어. 뭔가 막 끝없는 광야에 네. 막 초원에서 뛰어놀 말 같아. 네. 얼룩말. 근데 어. 많이는 못 뛸 것 같아. 네. 약간은 못 뛰어. 네. 어. 뭔지 아시죠? 숨차하는 어. 얼룩말. 체력 부족한. 아 오케이 오케이. 고고13님이 어, 근데 그, 혜주님 어. 민수님이랑 싸우신 건 아니죠? 둘이 같이 나오는 거 피하는 거 아니죠? 어, 자꾸 그렇게 되네. 아 그렇구나. 예. 아 저희는 뭐 예.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실. 어. 아니, 사실 민수랑 혜준이랑 싸우면은 결과가 뻔하죠. 예. 어 민수는 이 세상에 이승이 예. 없죠. 오해하지 마세요. 싸운 게 아니라 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은 그럼 최준 씨의 노래. 그러니까. 아, 오, 네. 아니 근데 야.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러니까 파워타임 하는 거 진짜. 두 달 뒤에 오실 거예요. 다음에 저희 노래 있어요. 비공개 다이어리 다음에 틀어주세요. 아, 네. 저희도 50원 벌어가게. 자, 최준의 그러니까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봐요. 안녕. 안녕. 그러니까 누구 있는데 그댈 보는 걸로도 다 받은 나예요. 그 눈물 닦아줄 사람 내가 에러.